전 세계 각국에서 차이나타운을 형성해온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형태는 상당히 특수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뭉쳐서 상권과 주택시장을 형성하는가 하면 중국인끼리만 사고파는 특유의 관시 문화로 기존에 있던 상인들을 몰아내고 외국에서 또 다른 중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예로 제주도 속의 중국이라 불리는 바오쟁 거리는 지난 2010년까지만 해도 제주도 3대 번화가로 꼽히는 한국 상인들의 로데오 거리였지만 중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점점 한국 상인들은 한국 땅에서 내쫓겨야 했습니다. 거대 자본으로 로데오 거리에 건물을 사들인 중국인들은 매년 최소 500에서 600만 원씩 임대료를 올렸고 한국 상인들이 갑자기 높아진 임대료를 똑바로 내지 못하면 권리금도 주지 않고 당장 가게에서 내쫓았습니다. 또한 새로 바뀐 중국인 건물주들은 한국 상인들에게 새로 임대료를 낼 계좌번호를 일부러 알려주지 않았으면서 한국 상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며 강제퇴거 명령까지 받아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인을 내쫓은 자리에는 중국인이 들어와 가게를 차렸고 현재 바오쟁 거리는 언뜻 보면 중국이라 해도 믿을 만큼 차이나타운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헌데 이들이 중국의 사드보복 이후 제주도의 투자를 점점 줄이고 서울 및 경기도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올해 1에서 7월 370%나 급증해 외국인 법인이 취득한 경기도 내 아파트가 9,580호에 달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은 안산과 오산, 부천 등 특정 지역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며 이번에는 수도권에 새로운 차이나타운을 만들려는 투자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자 경기도가 먼저 외국인 부동산 매입 규제 정책을 발표하며 중국인 투기꾼들에게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투기 위험이 매우 높은 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고 이로 인해 외국인들은 해당 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안산과 오산, 부천 등에서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고 싶었던 중국인 부동산 업자들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경기도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오히려 중앙정부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기존에 투자한 외국인 매물 등에도 막대한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만들고 있어 중국인 부동산 업자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먼저 24일 국회에 따르면 양도세 특별공제를 외국인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발의됐고 이에 더해 외국인이 국내 주택을 산 뒤 6개월 동안 실거주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20% 더 내도록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즉 이로 인해 살지도 않을 거면서 한국 부동산을 매입했던 중국인 투기꾼들은 매입한 규모의 20%를 취득세로 더 지불해야 할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다시 팔자니 양도세 특별공제 혜택이 사라져 앞뒤가 모두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한국이 어떻게든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각종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는 용서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도 외국인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안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